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치민 공항, 현순료 공항에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화요일 낮 1시 20분입니다. 국내선 들어가는 모습. 오늘은 국내선, 국제선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 않네요. 쭉 들어가는 모습. 일단 겉에서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선은 지금 뭐 평일이라 사람들이 당연히 많지 않을 거고, 국제선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좀 많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에는 뭐 별로 사람이 없어요. 네, 여기 이제 국내선을 이렇게 오셔가지고 앞을 이렇게 직진을 하시면 국제선이 나오는데, 뭐 한 5분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국내선이 나옵니다. 여기는 나오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이쪽으로 나오는 쪽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있네요. 비행기에서 도착을 했나 보네요. 여기 국내선입니다. 그 안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국제선으로 가봅시다. 여기는 비엣젯 항공이 탑승을 하는 곳인데, 여기 사람들이 여기는 또 많이 있네요. 비엣젯 항공을 타실 분들은 저기에 비엣젯이 쫙 붙어 있는 여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내선입니다. 국내선. 여기까지가 이제 국내선입니다. 잠시 후 이제 여기 통로를 걸어가면 국제선 터미널이 나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이 이렇게 연결이 있어가지고 이용하는 데는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또한 규모도 크지 않고 그래서 이용하시기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사람들 보이는 데가 이제 국제선 터미널입니다. 자, 국제선 터미널이라고 써 있는 앞으로 쭉 가면 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현순료 국제공항입니다. 저희 커피숍이 없었는데 생겼네요. 여기 예전에 햄버거 가게였는데, 커피숍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국제선에는 시내버스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시내로 이동하실 분들은 이동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네요. 자, 승무원들이 셔틀버스를 타고 가네요. 아, 햄버거집이 있네요. 햄버거집이 있고 한쪽 옆에만 커피숍을 이용하네요. 없던 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니까 시원하네. 여기 국제선이고, 지금 안에서 도착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방금 통화를 했는데,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한국분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오는 비행기는 베트남 사람들은 별로 없고 한국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국제선 참여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쭉 배워 드릴 거고요. 비행기 어디서 온지 어느 비행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비행기가 들어왔네요. 전광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지연이나 결항 없이들 뭐 잘 오는 것 같네요. 한국에서 온 거는 15시 5분에 서울 인천께 있고, 그리고 12시 35분 서울 인천, 12시 35분 서울 인천, 대한항공과 베트남항공 있네요. 또 부산에서 12시 40분 도착, 대한항공과 베트남항공이 두 대가 또 있네요.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걸리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요. 국제선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 내려가지고 이제 차를 타시는 분들, 본인의 승용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 타도 됩니다. 승용차는 여기서 타도 되는데, 그라운 여기로 못 들어와요. 그라운 여기로 못 들어오고 길을 건너가서 도로 앞에서 다시 해야 되는데, 길을 건너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택시, 아, 여기 붙어있네요. 여기 보면 택시는 저 앞에 타고, 그랍 같은 것은 저기 건너가 타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것도 없던 모습인데 보이네요. 낮이라도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어디서 오는지 이제. 계속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입국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앞에 가서 한번 들어볼까요? 승무원들이 나오고요. 뭐 여행사나 뭐 예약한 데도 여기 이렇게 앞에 쭉 팻말을 들고 이렇게 팻말을 들고 있네요. 박스!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 들어오나 보네요. 네. 자, 지금 그 공항에서 나오시게 되면 이제 이동들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셔가지고 자 이제 공항에서 이제 나옵니다. 자, 나오시면 어서 오십시오. 자, 네, 여기 고생하셨습니다. 자, 저 이제 택시를 타러 갈 거예요. 네. 이제 보면 나오자마자 이 8번 8번이라고 딱 써 있는 데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면 바로 앞에 써 있습니다. 버스 타는 곳은 이쪽으로 가라. 써 있어요. 오른쪽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 택시 타는 곳과 그랍 타는 곳이 써 있습니다.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면 6번 앞에 6번이 있죠. 6번. 자 여기 6번 바로 앞에 이런 편말이 있습니다. 이런 편말이 있는데 택시를 타려면 앞으로 조금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그랍을 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타시려면 바로 앞으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가셔서 그냥 요 앞에서 택시를 타시면 되고요. 이 앞에서 일반 택시를 여기서 이제 타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가요.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가면, 도로 건널 때에는 그냥 앞만 보고 똑바로 그냥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신호 같은 거 없습니다. 신호 같은 거 없습니다. 있어도 신호는 별로 관심 없어요. 자, 여기가 이제 그랍을 잡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랍을 기다리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랍을 부르시면 되는데 그랍을 잡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랍을 잡으실 때는 그랍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랍. 이건 조금 전에 제가 타고 왔던 거고. 자, 그러다 보면 아이폰에는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에는. 그런데 갤럭시 폰에는 영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택시를 누릅니다. 누르고 도착 장소를 영어로 주소를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이제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걸 잡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지가 잡혔어요. 목적지가 잡혔는데 누릅니다. 누르면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오네요. 차로 하니까 19만 천동이 뜨네요. 19만 천동을 잡아서 픽업을 딱 하면 됩니다.
19만 6천 동. 갑자기 19만 6천 동으로 나오네. 자, 이렇게 해서 19만 6천 동이 이제 나와요. 그럼 조금 기다리면 그랍이 잡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제. 자, 그랍이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여기 이제 그,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번호가 이렇게 떠요. 번호가. 이 번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랍을 잡으면 또 전화가 또 옵니다. 전화가 오기 전에 여기 밑에 보면 여기 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데 있어요. 문자메시지 보내는 거를 누르세요. 누르고 이렇게 보면 사진 찍는 데가 있습니다. 사진. 사진을 찍으십시오. 이렇게. 네, 사진을 찍어가지고 잠깐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사진을 여기서 이렇게 앞에 표시에다가 찍으세요. 찍어가지고 사진 사용 누르시면 됩니다. 사진 사용을 누르시면 알아서 찾아옵니다. 네, 이거를 이 점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안 돼.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국내선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냈습니다. 찍으니까 이쪽으로 지금 바로 오겠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찍지 않으면 어디 있느냐고 전화가 와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있는 곳을 찍어 보내면 되고 시내에서 그랍을 이용하실 때는 간판 밑에 거의 그 주소가 있습니다. 간판을 찍어서 보내시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올 것 같습니다.